안녕하세요. 고스트 모델 송혜인, 박현빈, 온, 이주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 소독에 되게 유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 소독제를 만들어서 화이트데이 이벤트로 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한번 손 소독제를 만들어볼까요? 와! 공병 소독할게요. 기계야? 여보세요? 공병 소독. 깨끗해라. 이제 손 소독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네. 준비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얘가 에탄올이고요. 네, 정제수가 글리세린이에요. 네, 손 소독제를 만들려면 에탄올, 정제수, 글리세린 이게 필요한데요. 에탄올은 최대한 많이 있으면 좋아요. 네, 제가 먼저 에탄올을 채워보겠습니다. 지금 주민 씨가 에탄올을 150ml를 넣고 있어요. 이제 에탄올 150ml를 넣었으면 정제수 15, 그리고 글리세린 7.5를 넣어야 되니까 이번에 오은 씨께서 정제수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된 것 같아요. 맞지? 이걸 넣을게요, 글리세린. 잘 나와. 오, 됐어, 그지? 이 정도. 네. 맞지, 맞지. 한 대만. 빨리 여기에 부금 넣어줘야 돼요. 아니 얼굴 확대해가지고. 그니까. 네, 이제 완성입니다. 와! 아, 나 뿌려줘. 아, 너무 좋다. 너무 상쾌해. 너무 상쾌해. 그냥 냄새만 맡아도 소독이 되는 냄새예요. 여기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저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손소독제를 만들어봤는데요. 다들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는 어느 분 뽑았어? 댓글 되게 많았잖아. 네, 미지라고 있는데. 미지? 네, 저 항상 패션위크 때 와서 쇼 보러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맨날 패션위크마다 선물 가져다 주는 그 착한, 제가 막 DM이나 이런 거 답을 잘 안 해요. 제가 그리고 근데 미지라는 애는 항상 맨날 먼저 와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맨날 선물 갖다 주고 맨날 메시지 보내주고 쇼 보고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뽑은 사람은 미지였습니다. 성의 있게 편지 써. 알겠습니다. 너 누구 뽑았어, 이성우? 저 김수현이라는 분을 뽑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인스타에 저를 팔로잉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DM도 자주 와가지고 제 카페 한번 눌러오셨는데 인스타에 이름 알고서 제가 바로 픽했습니다. 원혁이. 원혁이는 누구 뽑았어? 저 채영이에요. 저 데뷔 때부터 봤다고 해가지고 또 저의 채영 님이라 그래야지. 친구야? 채영 님이요. 보성인 누구 뽑았어? 저도 수현이라는 친구 뽑았습니다. 같은 친구? 상호랑? 같은 친구는 아니에요. 아, 동명이인? 네, 동명이인이고 이 친구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이제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DB가 좋으신데. 라이브 할 때 상당하네. 어떤 모습을 보고 누구를 뽑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좋아요도 제일 많으시고 기억도 나고 해서 알시미스트 룩북도 달라고 하셔가지고 챙겨왔거든요. 같이. 아. 그러면은 소폭이 네가 내는 거지? 무게가 올라가니까. 이민석. 네. 너는 어떤 분 몰랐어? 저거 젠니라는 분한테 쓴 건데. 그분의 댓글을 고른 이유는? 일단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댓글에서 그게 느껴졌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골랐죠.
정성스럽게 써? 네. 재영이는? 저요? 어떤 분 골랐어? 저는 아이디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이디가? 떡볶이는 맛있다. 전 떡볶이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분 고른 거야? 네. 열심히 써드려. 알겠습니다. 너 네가 거의 댓글 제일 많이 달렸지? 저요? 그래서 확인을 좀 대충하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 한 명이 제일 싫어하는 오시원. 네. 어, 어떤 분 뽑았어? 저는 왕호현이라는 여성분. 네. 우선 댓글이 재밌었고 약간 좀 와닿았어요. 기억에 남는 대목은? 저 오아이오아이 쇼 할 때 뽀로로 모자 쓰고 한 게 있는데 어 진짜 봤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성의 있겠어. 알겠습니다. 현조. 네. 넌 누구 골랐어? 저 이혜정이라는 분을 골랐습니다. 이유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누군지 알아? 네, 댓글 계속 달려주시는 분 같아요. 인스타 같은 데다가? 네. 어. 감사하다고 느껴가지고 감사 인상 드리려고. 그래 그럼. 안 나오네. 준성이 또 투덜대네? 안 나와요. 준성이 넌 누구 골랐어? 저는 홍인생 분 골랐습니다. 이유는? 좋아요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저 아는 누나 친한 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연찮게 뽑았는데. 아 우연찮게 맞아 이거 약간 인맥 그런. 아니요 진짜 뽑았는데 어떻게 연이 닿네요. 여자한테 편지 써봤어? 소시적에 써봤죠. 소시적. 글씨 안 내리죠. 수전증이 심해서 열심히 써드릴게요. 김탱. 네. 누구 뽑았어? 저 빅토리아라고. 빅토리아? 네. 왜 그 달린 댓글 많았는데 그분 뽑은 이유가 있어? 많은 분들이 제 팬 해주시고 다 기억에 최대한 남기려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항상 패션위크건 이제 자잘자잘한 행사건 어디든 이제 저를 보기 위해서 달려와 주시고 그동안 이제 저한테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고 있던 분이고 이렇게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어. 빨리 편지 써. 네. 어느 분 뽑았어? 네? 어느 분 뽑았어? 최혜성님 뽑았는데요. 그분 뽑은 이유가 뭐야?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누구 뽑았니? 김지혜님. 맞아. 동명이셔가지고 그분은 2년 전부터 고1이신데 이제 고3 되었다고 2년 전부터 좋아하셨던 거. 수능 잘하라고. 수능 진짜 잘 보시고 지금 가장 위험할 때 건강 꼭 유의하시고. 오케이. 진짜 감사합니다. 이상관 당첨자가 누구야? 성함은 잘 모르는데 유튜브 아이디가 1이에요. 1? 네, 그 1이에요. 그 왜 그분을 뽑게 된 거야? 아, 댓글 보는데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가 엄청 많아서 그래서 감사해서 뽑았습니다. 난 그분 뽑은 이유가 뭐야? 제일 길게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길고 그게 느껴져서 진심이 뽑았습니다. 그분은 알았어.